자, 유행하는 사람들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더 이상 못 걷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불교 사원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관리하던 승려들이 있다고 한다면 쉬고 환자를 치료를 하고 다시 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유행을 하는 승려들과 붙박이 승려들 중에 누가 훌륭한 승려예요? 여러분들은 불교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어려운 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초기부터 불교에는 이견이 많았습니다. 붓다가 활동을 할 때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전을 보시면 초기 경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누구누구가 자기가 쓰던 이런 정원을, 그 정원이라는 게 사실은 사냥터, 왕들이 쓰던 사냥터거나 아니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놀이공원 같은 겁니다. 정원을 붓다에 기부를 하고 심지어는 임시 건물을 지어주기도 하고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건물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혹시 보셨어요? 경전에? 그 건물을 실제로 받았다고 쳐봅시다. 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따라오죠. 재산세 내야 되고요. 그렇죠? 뭐 소방법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뒤따라 올 겁니다. 지금 현재 도심 사찰들이 그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때 그 사찰들이 관리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일들하고 똑같은 것들이 그 시절에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산에 있는 사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하죠. 왜? 문화재 보호 대상으로 지정이 된 경우들이 많아서 더 복잡합니다. 화재 방제 시설도 더 복잡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논쟁이 생기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의도에서 불교 단체의 기부를 받은 이 건물을 내가 남아서 지키겠다라는 승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원래 붓다 당시에는 출가자는 유행을 하는 거였어요. 걸어 다녀야 돼요. 그날 출발하면 해질녘에 도착하는 곳에서 자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뭐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할 때가 있죠. 장마철. 그래서 이제 우기에는 안거를 합니다. 그게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하안거, 동안거 전통의 출발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인도 아리안들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유목민들 문화는 어떤 게 있냐면 붓박이로 사는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뜻은 위생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번역하는 말이 여러분들 아는 청정이라는 말입니다. 한국 불교계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그 청정이라는. 그러면 청정하려면 유행을 해야 돼요. 자, 유행하는 사람들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더 이상 못 걷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아예 걸을 수가 없으면 옆에서 신도들이 뭐
이렇게 강제로 끼고 죽는 순간까지 걷는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거의 가혹행위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실제로 불교 사원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관리하던 승려들이 있다고 한다면 걸어서 가는 중에 한 달 만에 아니면 두 달 만에 그곳에 들려서 발 씻고 쉬고 환자를 치료를 하고 다시 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유행을 하는 승려들과 붙박이 승려들 중에 누가 훌륭한 승려예요? 재미있는 것은 유행을 하던 승려들이 붙박이 승려들을 더러운 친구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맞죠? 맞잖아요. 유목문화에서 보자면 붙박이들은 청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유행을 하는 출가자가 진짜인 거죠. 그런데 그 유행을 하는 출가자가 아팠을 때 도움은 어디 가서 받아요? 붙박이 승려한테 가서 받아요. 이런 게 경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유행을 하는 승려들이 원래 취지엔 잘 맞고 우리가 존중할 만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 붙박이 승려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교사를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시냐면 부파불교라는 이름으로 배웁니다. 자, 붓다가 더 이상 없던 상태가 되니까 각자 세계관이 굉장히 달라서 어떤 문제를 갖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됐고 그 논쟁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돼서 파가 갈려서 뭐 설일체 유부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 독지부가 있었고 무슨 부가 있었고 뭐 이런 식의 불교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숙집에서 두 학생이 사는데 고향 친구예요. 흔히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스토리 프레임입니다. 고향 친구인데 한 친구는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나중에 금융권에 취직을 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그게 아니고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혁명을 꿈꾸는 친구라고 해봅시다. 그 둘이 한 방에서 하숙을 하면서 사는데 자, 그 같이 사는 일이 불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니요, 가능해요. 아니, 문제 없잖아요. 아니, 취직해서 돈 벌겠다는 친구가 날마다 저녁에 앉아서 다른 친구 집에 올 때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한다, 돈 벌어야지 뭐하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향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친구가 또 돈 벌겠다는 친구한테 너는 인생이 왜 그렇게 비굴하냐, 뭐 야 돈 벌면 뭐 돈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이러면서 맨날 그 옆에 있는 친구 못 살게 구느냐,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그런 세계관이 다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담배를 피우는데 다른 한 명은 담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같이 살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 고는 소리를 너무 싫어하는 여자는 코를 고는 남자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서 세계관이 다른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뭐다? 사람들이 우아하게 말하는 나의 세계관은 이래. 이래서 둘이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살 수 있느냐 아니냐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한 사람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고기 냄새를 싫어하는지 이런 문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사는 왜 이렇게 그룹이 나뉘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됐냐면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철학책을 쓰면서 세계관이 달라져서가 아니고요. 사는데 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게 지금 보면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승불교도들은 대승불교니까 야 너희들은 소승이잖아 이거는 불교도 아니야 이런 태도로 살았을 거냐 그거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는 데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실제로 불교사의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불교도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승려들도 한 사찰에서 같이 살고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승려들은 육식을 하는데 어떤 승려들은 육식을 안 한다.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승려들은 돈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디 가서 뭘 필요할 때 사서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건비를 지급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승려들은 돈을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줘야 되죠. 그 승려들은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안 되겠죠. 이런 차이가 불교사에서 부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우는 불교의 부파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국회의원들 두 명이 나와서 아, 우리 두 당은 서로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해서 우리 당은 이 길을 가고 우리 당은 이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는 발표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뉴스 딱 나오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 쟤네 둘이 싸웠구나 대판. 그리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 얘가 얘한테 뭐 술잔 던졌다고 그러던데 뭐 이런 이야기 신문에 뒷이야기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역사로 읽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은 그 국회의원 두 명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발표문인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